당당하게. 다들 만삭인가 부끼리가 하고 있어. 구독, 좋아요, 알림. 오늘로써 제가 임신한 지 얼마가 됐죠? 이제 23주. 23주가 넘어가고 이제 24주를 앞두고 있잖아요. 제 배 크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배 크기는 이 정도 넣었어요. 진짜 많이 나왔죠? 비교를 해보면 쪼쪼. 근데 제가 지금 첫째도 낳고 둘째도 낳고 이제 셋째 와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잘 늘어나는 거지. 세 번째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가 나오면 진짜 불편한 점이 엄청 많거든요. 그 불편한 점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때 한쪽으로 쏠려난다니까. 일단은 숨이 막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무서워요? 배가 털 맞이할 때 그렇게 오래 걸려요. 양식하는 거? 네네네. 허리도 엄청 그 다음에 오래 앉아가지고 제가 막 편집을 잘 못하는 게 오래 앉아서 다리가 퉁퉁 붓거든요. 근데 이 심정을 알 것 같지만 잘 모르더라고요. 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짜잔! 바로 임산부 체험 키트! 일단 보여드리자면 얘가 배가 거의 한 7, 8개월 정도 된대요. 근데 내 배가 지금 이래. 가슴도 좀 커져요. 왜냐면은 우유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6.5kg?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방광 압박 체험 있잖아요. 방광 때문에 수도 없이 화장실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이게 친절하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여기 핫팩이 있는데 애기가 뱃속에 있으니까 되게 더워요. 그래서 이 뜨거운 핫팩을 여기다 넣으면 된대요. 디테일하다. 이게 그 아기 여기다 올리고 오늘 하루 종일 24시간 임산부 체험! 파이팅! 예. 쫙쫙쫙쫙. 어떠세요, 소감? 같이 임산부. 같은 임산부. 너무 크다. 우리 애기. 느낌이 어떠신가요? 리치가 좀. 이게 둥글이니까 떨려서 허리가 아플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괜찮다.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이제 시작했는데. 뭐 이 정도야? 이 정도야, 꺼내지. 진짜로? 오케이.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여기 왜 허리를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손이 가게 되냐? 그쵸? 이게 앞으로 지탱해야 돼, 지탱. 이렇게. 좋아요, 그럼 이제 요리 타임. 라면, 점심. 라면. 점심은 가볍게 라면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왜? 원래 그런 거죠. 국물도 갖고요? 그쵸? 아니에요. 일어나기가 힘들지. 몸이 약간 나도 모르게 무거워지. 아, 잘 먹겠습니다. 제가 짓눌려요. 그리고 숨쉬기가 조금 어려워. 일어나보세요. 이제 밥 먹고 일어나면 또 힘들어요, 뭔가. 짜잔. 고생한다. 저. 저는 주무시고 계시네요. 힘들어요? 불쌍하게 누워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체력이 두 배 더 빨리 소진되는 거예요. 그치? 우리 지금 촬영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지. 고생한다. 이렇게 못 넣어있어. 정확해. 바로 이렇게, 그 느낌이야. 짠하네, 뭔가. 같은 동지끼리. 동지끼리 굉장히 짠하네. 나 자기가 이렇게 처져 있는 거 처음 봤어. 그 저는 낮잠을 안 자는데. 자고 있길래 왜 이렇게 조용한가 봤더니 굉장히 해봐 보세요. 많이 힘들어요? 힘드십니까? 그 자세가 저절로 나오지 않아? 아기가 많이 크시네요. 몇 개월 되셨어요? 만성이. 초산이신가 봐요. 네, 맞아요. 배를 왜 그렇게 만지작거리시는 거예요? 내가 때가 쓴다. 나가 봅시다. 손배 나오라 그랬어. 근데 그게 안 나와 보여. 네? 안 나와 보여. 그렇게 안 나와 보여. 산책을 해야 돼. 임산부는 편의점 산책. 우리 산책 한번 하고 들어가자. 여러분 지금 편의점 가는 길에 중간에 산책을 하러 나왔는데요. 다들 만삭 임산부끼리 가고 있는데 어때요? 체감이? 너무나 힘들어 나왔고요. 지금 우리 3시간 경과 산책하고 또 촬영하러 가야 돼요. 편의점 잘 갔다 왔으니까 사람들이 나 인사해 주셔서 하러. 남편이 방 정리를 하다가 사라졌는데 띠가 나 했잖아. 신기하시네요. 지쳤어요, 땡벌. 사무실에 가서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괜찮으시겠어요? 운전도 해야 되는데. 임산부 데리러 운전을 하는 게 너무 웃기다. 왜 또 로딩 하고 있는 거죠? 당당하게. 당당하다. 당당하고 멋있어. 하루가 매우 피곤한가 봐. 왜요? 갑자기. 왜 못하겠어요? 왜요? 아니.
너! 사망이 진짜. 너 놀려요? 왜 갑자기 할 수 있다며 왜? 갑자기 왜? 왜 안 믿는 거야? 갑자기 충분히 한다며! 진짜로? 진짜로? 그러면 안 먹을 것 같아, 안 먹을 것 같아. 애니한 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